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렸던 이벤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큰 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일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요. 자, 우선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먼저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가 이게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다고 해서 그 방한 효과로 뭐 주가가 급등하거나 특정 종목이 갑작스럽게 뛰어오른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얼마나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성장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역시 미국의 현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구인가. 특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오면 주로 안보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공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특히 21일 날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하고 만찬하는데 이때 나왔던 내용들도 안보 내용보다는 주로 기술 협력의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만 정상회담의 내용도 그렇고 만찬 때 보면 우리 대기업 총수가 그 만찬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 관계자 한 50여 명, 미국 관계자 30여 명인데 상당 부분이 물론 여기에는 관료도 있고 또 미국 또 군 장성들도 있습니다. 관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경제 쪽에 초점이 좀 맞춰졌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제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숙소가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었는데 여기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방문을 해서 추가 투자 계획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이미 조지아주에 55억 달러에다가 50억 달러를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로보틱스, 주로 이제 나르는 우리가 이동수단이죠. 얼번 에어 모빌리티. 네.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AI 인공지능도 있고 50억 달러 더 하겠다. 그러니까 10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05억 달러니까 뭐 수십조 원입니다. 이게 투자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미국이 내가 현대차 그룹 실망 안 시킬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그동안 계속해서 안보 관련해서는 미국에 매달려야 되는 입장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오히려 한국 기업에 매달렸다. 그건 반도체, 그다음에 친환경인 전기차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데 떠나기 전에는 또 항공 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안보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우주작전본부를 간 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앞으로 미래다, 경제다. 그러면 우주 관련된 시설이나 산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자.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KPS, 한국판 GPS입니다. 아주 이제 오차가 없는 이런 수준인데 등 인공위성이든 이런 관련된 산업에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게 된다. 그럼 뭡니까?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동선을 보면은 이번 방안이 어떤 목적이었는가가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뭐 DMZ는 가지 않고 오히려 평택을 네. 먼저 들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부각했다라고 해서 기술적 동맹 성격이 이번에는 참 강했다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 이야기하면 와서 미국 대통령은 DMZ 판문점을 방문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렇죠. 북한을 응시합니다. 보면서. 응시하는 이유는 그래 북한 함부로 그 대한민국 넘볼 수 없어. 이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의 대부분의 이미지 형성이었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방문에서는 바로 오산 공군기지에 에어포스 원이 착륙하자마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왔어요. 여기 그렇죠. 누가 등장했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이런 이미지는 뭐냐면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우측이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텍사스 오스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환대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도 뭐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미국이 왜 군대를 안 보내 생각하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반대해요. 미국 국민들이 반대해요. 러시아는 잘못했지만 네. 군대를 보내는 건 우리가 좀 어렵다. 그렇죠. 이게 미국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과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지금 현대차나 SK하이닉스나 등이 투자를 하니까 네.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까지도 한국을 방문할 정도입니다.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경제나 또는 산업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더 염려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주로 이 이야기가 미국의 초점을 맞췄던 게 시큐리티였는데 같은 S인데 이제는 어떤 S로 바뀌었다? 이 S가 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미국과는 이제 안보보다는 기술 동맹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이야기하시니까 반도체부터 그럼 한번 예.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텍사스주에 대규모 이제 공장 투자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만났고 이제 그걸 좀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더 끈끈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와서 3나노 이 반도체 와이퍼에다가 여기다 웨이퍼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방한할 때 퀄컴 CEO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인텔이나 퀄컴하고 삼성 이야기를 할 때 좀 경쟁자, 지적재산권 분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설계와 생산을 나누어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앞으로 계속 지속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이 증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하지만 반도체 쪽은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뭐 필라델피아 지수가 어쨌든 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 모든 국가들이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에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쪽은 이제 호의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이 두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어디냐. 중견기업들이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을 해보지 않더라도 우리 자료들을 또 우리 이데일리 TV의 내용들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네. 크기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또는 환경이 좋아질 것 같다 주가 전망이 좋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바이든 효과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거의 시작하기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직전에 좀 부각이 됐던 건 시장에서 원전 네. 이야기들이 그렇죠. 다시 나오면서 네. 관련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도 같이 기술 협력해서 수출하고 우리 러시아 중국 한번 이겨보자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계속 꾸준히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반도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자의 시선과 시각을 좀 맞춰주시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원자로 SMR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소형이지만 훨씬 더 기능적으로 또 친환경적인 전 세계 배치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 이것이 또 미국이 또 주도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이 또 함께 고조를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SMR은 뭐냐? 작아요. S로 시작을 하니까 스몰이겠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기기들을 한 곳에 모으지만 그 기능은 대형 원자로 못지않다. 그럼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 원자로의 고로를 가동한다면 더 친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기업은 실제로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그 외에 뭐 우리 줄줄줄줄줄 관련 기업들이 어딘 줄 아시고 시간은 걸리지만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는 탄탄하게 시간은 걸리지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산업이 네.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방향성은 어느 정도 체크가 된 것 같고요. 앞서서도 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아마 이번 회담에서 또 가장 주목이 되는 건 현대차 그룹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네. 내용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중국보다는 중국은 실제 그렇게 지금 현대차가 재미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미국만큼은 앞으로 시장이나 역할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의선 회장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이유는 조지아주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인프라 프레임이 친환경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여기에 새로운 신규 사업인 50억 달러가 추가 투자되는 것이 로보틱스, 그리고 여기에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자율주행, AI. 이건 미국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프라를 깔고 있는, 조성하고 있는 산업에 현대차가 관여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현대차를 더 환영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차나 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역할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나 뭐 기아차 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동반해서 미국 현지 나가 있느냐, 그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투자를 확대하고 북미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좀 챙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IPEF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이곳에서도 내용들 관련해서 정확 어떤 점 체크해보면 좋을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에 가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했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상으로 오늘 일본에서 이제 IPEF입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IPEF. 네. 그러니까 코드는 군사 안보 협의체거든요. 여기를 참 우리가 참가하기에는 중국이 신경 써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죠. 물론 IPEF를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발끈하고 맞아요.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자 관점에서 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중국이 저렇게 각을 세우면은 오히려 산업에 타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뭔가 우리의 역할이 뚜렷하게 있을 때 중국으로부터 더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무역이 촉진되고 또 친환경 쪽이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적어도 앞으로 심지어는 자유무역협정, 그렇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보다도 더 여기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관련 국가들이 미국, 한국, 심지어는 또 일본, 호주, 인도인데 지금 태국도 좋은데? 이거 우리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살짝 이것도 그래서 IPEF도 이 중국을 대중 견제 성격도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좀 보실 부분은 자, 이 IPEF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네. 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친환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해서는 더 다른 국가들도 더 끈끈하게 더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협의가 되고 또 무역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본다면 아, 친환경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되고 중국과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느냐,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 한미일 정상회담 마무리와 함께 또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이 미국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 결을 같이 하는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반도체나 소형 원전, 그 친환경 쪽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